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하는 어린이날. 그런데요,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이들에게 기부나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다,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. 또 뭐 기사를 좀 찾아보면 단체에서 기부금 빼돌렸다, 뭐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됐다, 이런 사례를 많이 보면서 기부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내 기부금이 전부 그대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방법, 또 전부가 다 사용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투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요, 집 주변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기부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. 제가 한번 오늘 저희 집 근처 구청에 가서 이 기부금 신청을 직접 해보겠습니다. 구청을 가시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가셔도 직접 저소득층 아이들과 이렇게 뭐 결연을 맺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결연을 맺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하고 싶고요. 이제 제 기부금이 그쪽으로 100% 다 전달되는 게 맞을까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보고 계좌에 입금 후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서 대상자 가족 계좌로 또 그 100% 다 계좌 이체가 됩니다.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구로구청에서 1년 전부터 결혼 가정을 정해서 기부를 해왔습니다.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담당자분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이런 기부 신청서를 주고받으시면 되거든요. 물론 결연을 맺는 것 말고도 복지 사각지대 가정들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아동센터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네요.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지만 또 2차적으로 사회복지 공동요금에서 평가를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는. 난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 기부금이 전달되는 상황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죠.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콕 찍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재단이 필요한 모금액을 곧장 기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. 그러면 기부자들은 기부하고 싶은 곳을 지정해서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모금이 완료되면 주문, 배송, 후기까지 실시간으로 알림톡이 가요. 그래서 내가 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,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기부금 중 일부가 재단 운영비로 쓰이는 곳이라면 미리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모든 재단들은 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. 재단 운영비는 어디에 어떻게 기부금의 몇 퍼센트가 쓰이는지 이게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? 사회적 양심선이라고 하죠. NGO별로 NGO끼리의 어떤 양심적인 룰을 가지고 가죠. 매년 이거 후원금 사용의 집행의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. 저희 재단 홈페이지인데요. 일반 관리 비용과 모금 비용, 기타 비용은 운영비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운영비는 13.1% 정도 나오는 거죠. 예. 어떤 이유나 방법으로든 이렇게 모인 기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후원자님들이 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후원해 주시는 거다라고 저희가 말도 하고 있고 저희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거든요. 후원을 받은 아이가 성장해서 후원자가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가지고 자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고 후원으로 오히려 더 많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. 나 같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좌절하지 말고 계속 이걸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.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그 후원의 그 기쁨은 SBS 김혜민입니다.